강원도의회 예결특위가 강원도 추경 예산안 8조 173억 원 가운데 7억 4,800만 원의 예산을 조정했습니다. 감액된 예산은 강원도립대학 운영 지원과 강원도 장애인체육회 사업비 지원, 지자체와 대학 협력 기반 강원지역 혁신사업 등 모두 8가지입니다. 반면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와 오대산 문화축전, 백두대간 평화트레킹 행사 등의 예산은 증액됐습니다. 조정된 추경 예산안은 내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.